오늘의 제목은 생물의 다양성이에요. 기나긴 설 연휴가 끝이 나고 이제 2주 다음 주까지만 이제 수업을 하면 마무리입니다. 좋겠다. 끝나서 행복합니까? 왜 이제 고등학교 가야지. 이제 맨날 10시 끝날 텐데. 화이팅. 뭐 수학 보는 거야 잘 빼주니까. 자, 뭐 되고 여기는 생물의 다양성인데,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 배웠어요 우리? 자연선택, 진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진화와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진화의 결과로 뭐가 증가했다,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증가를 했더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느냐 뭐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우리 이제 그 전에 알아야 할 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가, 최초 생명체 출현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생명체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인과관계라는 게 뭐야? 어떤 원인이 있어 거기에 대해 결과가 나타나는 걸 인과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어찌되었건 우리가 탄생을 했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전에 뭔가 있었다 라는 거지. 그쵸? 흔히 이제 철학적인 이런 질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뭐가 먼저일까? 뭐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한다. 답은 안 나와. 항상 끊임없는 그런 고민들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그 달걀이, 그러니까 닭은 달걀으로 나왔지만 그 달걀 또한 그 전에 닭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어떠한 최초 생명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우리가 우주의 탄생을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 빅뱅 이전의 세계는 또 어떠했습니까? 어떠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우리는 솔직히 할 말은 없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체 출현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민들 중에 이제 생명체의 출현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화학 진화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진화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생명 탄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화학 연설은 뭐냐? 자, 원시 지구의 대기.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었는데 원시 대기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산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산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이 원시 지구의 대기 주로 메테인이라던가 질소라던가 암모니아라거나 혹은 수소라거나 이산화탄소, 이러한 물질들이 굉장히 원시 대기 속에는 많았더라라는 거지. 이런 성분들이 주로 이제 시작부터 그렇게 눈을 감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원시지구의 대기는 이러한 성분들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뭐가 없다?
산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원시 대기가 어디에 녹느냐? 어디에 녹느냐? 여러 가지 이제 방전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갑니다.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 원시 대기의 성분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간단한 유기물을 구성을 하게 돼요. 간단한 유기물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 간단한 유기물이 구성된 상태에서 뭘로? 복잡한 유기물의 형태로 그리고 복잡한 유기물은 뭘 형성했냐? 유기물 복합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이 유기물 복합체에는 주로 이제 어떠한 친구들이 있었냐면 뭐 코아세르베이트라거나 코아세르베이트나 혹은 마이크로스피어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리포솜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냈고요. 만들어냈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얘네들이 뭘 형성해서 원시에 세포를 형성하고 이 원시 세포가 원시 생명체로 진화해 나갔다라고 하는 게 화학 진화설의 기본 메인의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진화설의 핵심은 뭐냐 무기물로부터 여긴 게 이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게 화학 진화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체는 탄생을 했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유기물 복합체. 얘네들이 생명체는 아닌데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하면서 막 증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형태로 이제 또 다른 물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체의 세포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죠. 거기에 이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는 요 과정 요걸 이제 누가 밝혀냈냐면 밀러와 유리라고 하는 이 두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밀러 유리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죠. 굉장히 큰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많은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하지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많이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밝혀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죠. 이게 이제 화학 진화설.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해수 열수구설 또 이제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해수 열수구설 거기에 이제 심해 열수구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을 한 거냐 이거는 생체가 어떻게 탄생을 한 거냐 바다 깊은 곳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다의 깊은 곳에 열수가 나오는 굉장히 뜨거운 땅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밑에 뭐가 있으니까 마그마가 있기 때문에 마그마가 있으면서 여기는 어떤 이렇게 마그마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의 상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여러 물질들이 융합을 하면서 유기물이 합성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유기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이게 생명체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기물이 합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해수 열수구설 혹은 힘의 열수구설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다 유기물이라는 거예요. 유기물. 유기물, 여기도 유기물. 유기물로부터 생명체가 탄생하니까. 알겠습니까?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외의 유입설. 외의 유입설이라는 거예요. 최근 우주기원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말드릴 거예요. 외부 뭐냐면 우주 로부터 지구에 이제 뭐가 오게 되었다? 유기물이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 운석에 뭐가 있었냐면 아미노산. 우리 지각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일부 아미노산 성분들이 들어있었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기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생명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과정. 화학연설이 이 유기물 구성의 원리를 원시 대기로부터 낙내 방전 효과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원시 바다에 유기물 형성이 되었고, 힘의 열수구설은 여기 땅 속에 있는 고온에 의해서 물속에서 물속 깊은 데서 고온 고압 조건에서 유기물이 형성되었다. 외입설 우주기원설에 외부로부터 유기물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이렇게 생명체는 출현을 했다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탄생한 생명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생명체. 뭘 우리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생명체. 근데 생명체 영원히 살 수 있어 없어? 영원히 못 사니까 뭘 줘야 돼? 다음 자손에게. 내 유전 정보를 남겨야 되잖아. 그 유전 정보 어디다 담아둬요? 아? 유전 정보를 어디다 담아둬요?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어디에 담아둡니까? 유전 정보를 핵산이라고 하는 거에 담아두죠. 그치? 그 핵산에 뭐가 있어? 그 핵산 DNA와 RNA가 있죠. DNA와 RNA. 근데 초기의 생명체는 이 핵산을 뭘로 가지고 있었냐면 RNA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뭘 기반으로 하는 RNA를 유전 물질로 하는 생명체가 있었더라라는 거. 근데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었느냐? DNA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는 이중나선 구조로 훨씬 안정적 구조로 유리하지만 유전 물질의 변형이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DNA를 안 쓰고 RNA를 썼느냐 라는 거죠. 왜 처음에 DNA를 안 쓰고 RNA 썼을까? 이거 뭘까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DNA는 자가 복제는 가능해요.
유순형을 저장할 수 있지만 얘는 자 복제나 반드시 얘는 뭘 필요하냐면 효소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DNA만 가지고는 효소의 합성을 할 수가 없어. DNA 스스로는 효소를 합성할 수가 없어. 유전연구는 가지고 있지만 얘가 전사, 번역 이런 과정, 복제 과정 거치기 위해서 효소가 필요한데 스스로 효소 합성을 못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RNA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최초부터 DNA가 유전물질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R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RNA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최초의 생명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생명체는 변화를 해나가게 되죠. 초기의 생명체는 매우 간단한 생명체로부터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에서 점점 복잡한 구조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진화를 해나갔느냐? 어떻게 진화를 해나갔느냐? 최초 생명체는 자 그때 당시의 환경을 떠올려야 돼. 당시 환경 뭐가 없었다? 산소가 없었죠. 산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생명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산소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써먹기만 하는 이런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들이 이제 서서히 진화를 해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산소호흡을 하는 생명체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산소호흡 생명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남세균이라고 하는 산소호흡을 남세균이 하는 건 아니고 무산소호흡에 산소호흡을 하게 됐는데 자 이러한 역할을 결정적으로 해주는 뭐가 있어? 광합성을 통한 산소기체 형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남세균이죠. 남세균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해줍니다. 자, 남세균 어디서 등장했어? 남세균 어디에서 등장했었나요? 어디서 등장했어 남세균? 남세균 어디서 등장했어? 어디서 등장했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어디 나왔어요? 성칸브리아의 화석이었죠. 남세균이 덩어리져서 화석으로 만들어진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였잖아. 그래서 그때 남세균으로부터 광합성이 된 거죠. 자, 초기에 남세균 전에 있던 애들은 물 속에 있는 뭘 사용했느냐? 황화수소라는 걸 썼습니다. 12개의 황화수소와 뭘 가지고 6개의 CO2를 가지고 뭘 했느냐? 물과인성을 통해서 여기 이제 뭘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다가 여기 있는 걸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물과 그 다음에 CBS 황을 이렇게 뽑아냈단 말이야. 초기에 광합성 하는 세균들 이런 형태로 하다가 이게 이제 뭘로 바뀌었느냐? 좀 더 많이 들어있는 뭘 이용하기로 했느냐? 물을 이용하기로 했어. 자, 물을 이용하기로 한 거죠. 자, 역시나 빛 에너지를 이용했다가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뭘?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등장을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료는 썼겠지. 자,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산소 호흡을 한 생명체에서 산소 호흡을 한 생명체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때 당시부터 그 바닷물 속에 산화철이 늘어났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산소 호흡 후에는 이제 이 만들어진 산소가 어디까지? 오존층까지 형성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고생대에 육상생물이 출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변화는 뭐가 있었느냐? 자, 단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가는 첫 번째는 무산소 호흡에서 산소 호흡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원핵세포로부터 원핵세포로부터 뭘로? 자, 진핵세포로. 변화를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우리가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어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가장 큰 차이. 원핵세포는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핵이 없지. 유전물질이 어디에? 그냥 세포질에 종종 떠다니는 구조였고, 진핵세포는 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뭐냐라는 거지. 계기는 뭐냐? 여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막진화설이라는 게. 또 하나는 세포 내의 공생설이라는 거예요. 막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설. 막진화, 혹은 이제 막유입설이라고 하는데, 막진화설은 뭐냐? 막진화설은 뭐냐? 이 세포막이 뭘로 진화했다? 세포막이 핵막이나 핵막이나 소포체나 골지체 등을 형성했더라 라는 거고요. 외부 막은 이제 들어오면서 막을 만들어낸 거고, 세포 내 공생설은 뭐냐면 여러 세포들이, 원핵세포들이 공생하면서 좀 더 큰 단위의 세포를 만들었다라는 거. 예를 들어 광합성 세균은 광합성 세균 같은 경우는 다른 큰 세포 내로 들어가서 뭘로? 엽록체로 진화를 하게 되고, 엽록체를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호기성 세균 같은 경우, 호기성 세균의 경우에는 뭘 만들었다? 미토콘드리아를 형성했더라 라고 하는 게 막진화설과 세포의 공생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좀 더 큰 단위의 세포,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세포가 된 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자, 단세포에서, 단세포 생물에서 자,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이를 통해 자,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하나,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여러 개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처음에 단세포에서 원시세포인 군체를 형성한 이후에 이 군체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깨졌느냐. 세포 간에 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능이 분화가 됐고, 기능이 분화가 되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된 거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가 되었으며 이제 에너지 수모량이 많아졌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형태로 이제 바뀌어져 갔더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자, 지구의 환경이 지구 환경에 뭐해? 적응해 나가면서 적응해 나가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자, 생물의 다양성은 뭐해 갔다?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더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더 증가해졌더라 라는 겁니다. 증가되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 기억해야 될 내용들에는 이제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건데.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체의 생물의 다양성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총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자, 이건 뭐냐면 동일 종 간의 성질 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왜 다를까? 그거는 동일종간의 형질 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의 차이? 유전자의 차이죠. 유전자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생명체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해지는 이유는 바로 같은 종 내에도 유전적인 특성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유성생식을 통해서 좀 더 유전자 조합을 섞어내죠. 그래서 다양성이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종 다양성이에요. 종 다양성.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종 다양성은 이런 자, 서로 다른 종 간의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서로 다른 종 간의 차이인데 이거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느냐. 다양한 생명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다양한 생명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환경을 놓더라도 그 안에 하나의 종류만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살죠. 여기 교실만 보더라도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종의 셀 수 없이 많은 미생물들도 존재하죠. 그쵸? 그렇듯이 다양한 종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인데, 생태계의 다양성. 자, 이거는 뭐냐면 환경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각각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뭘 합니까? 생명체는 진화를 하게 되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많은 모습들이 바뀌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서 여러 생태계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 뭐야? 예? 안 들려. 새. 핀치새가 어땠습니까? 섬마다 핀치새들이 같이 살고 있었지만 어때? 부리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더라. 왜? 먹는 먹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환경에 따라 적응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체의 다양성을 결정짓는 요인들. 왜 이렇게 그러면 다양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 다양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거는 이 다양성이 유지가 될 때에서야만이, 다양성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이 여러 환경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태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그 전에 이제 이 생태계를 알기 위해서, 생태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 생명체 간에 계급의 차이가 있어요. 생명체 간의 계급의 차이가 있고 위치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생산자, 소비자, 구매자. 각각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죠? 생산자는 뭘 하고, 생산자는 뭘 합니까? 하는 일이 뭐야? 얘는 유기물 합성하고, 생산자는 유기물 합성하고, 얘는 뭐해? 영양소를, 영양분을 소비하죠. 얘는 뭐해? 분해자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건 각각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자, 생태계가 만약에 단순한 생태계, 단순한 생태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풀이 있으면, 풀이 있으면 그 풀을 먹고 사는 메뚜기가 있고, 그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가 있고, 그 개구리를 먹고 사는, 자, 별을 거꾸로 그렸네. 이렇게 뱀이 있다고 하시고, 어떤 생태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봐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여기 메뚜기가 끝나버리면, 메뚜기가 멸종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메뚜기가 멸종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풀은 엄청나게 증가하겠지. 그치? 개구리는? 개체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없어져버리겠죠. 그럼 그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 또는 어떻게 돼? 줄어들더라. 그럼 결국엔 여기는 어떤 생태가 돼? 풀만 무성. 풀만 무성한 생태계로 이렇게 변해버리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생산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1차 소비자가 없어짐으로써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까지 연쇄적으로 생태계가 그냥 파괴되어버린 거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풀 풀이 있을 때 뭐 메뚜기도 있고 뭐 여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 개구리가 있으면 개구리도 있고 또 뭐 어디 있으면 좋을까요? 개구리 다음에 얘는 먹고 사네? 아 또 뭐 두꺼비도 있고 뭐 이렇게 합시다. 여러 종이 있으면 좋으니까 개구리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뭐 뱀이 있으면 그리고 황새도 있고 뭐 매도 있고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면은 자 메뚜기는 일단 뭘 먹고 풀을 좀 먹을 거고 개구리는 메뚜기 먹고 여시도 먹겠죠. 두꺼비도 이렇게 먹을 거고 자 뱀, 황새, 매가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해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느 한 종이 여기서 멸종을 하더라도 멸종을 하더라도 메뚜기 먹으면 되고 메뚜기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어떻게 돼? 생태계가 뭐한다?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생태계가 이제 끝나버렸지만 개구리 끝나고 뱀도 끝나버려서 풀만 무성한 그런 생태계가 되어버렸지만 여기 생태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자,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을수록 뭐하다? 안정한 생태계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높을수록 안정한 생태가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다양성이 높아야 우리 생태가 안정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이 다양성이 중요하기만 하냐? 이것만 중요하냐? 이 생물 다양성이 왜 그러면 또 중요하냐? 이건 이제 뭘로? 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 자원 활용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이죠.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건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생명체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해? 여러 가지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의약품. 첫 번째는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버드나무. 버드나무에 있는 껍질,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여기 버드나무 껍질에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살리실산을 정제를 시켜서 뭘 만들어내냐? 아스피린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나무. 자, 주목나무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탁솔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탁솔을 이용해서 이 탁솔 탁솔은 탁솔 어디서 쓰냐면 항암제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고
상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 외에 식량 자원이죠. 식량 자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벼나 벼라던가 고구마, 구황작물이라고 하지.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과일, 여러가지 채소 뿐 아니라 뭐 육류, 어류 등으로, 육류 어류, 식량 자원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산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네. 산업 자원. 산업 자원. 자, 예를 들어서 목화가 있으면 목화. 목화를 어디다 써요? 목화. 목화 어디다 써? 목화 어디다 쓴 거야, 목화. 옷만 때 쓰죠. 섬유. 그 다음에 고무나무. 이제 천연고무를 생산한다던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산업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관광자원. 관광자원. 우리가 휴양림이라던가 수목원. 우리가 흔히 국립공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이러한 생명 자원의 생물의 다양성을 이용해서 여러 자원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 그만큼 생물 다양성은 중요한 거지. 그럼 지켜줘야 돼? 아니면 그냥 없어져야 돼?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감소 요인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감소 요인. 자,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무분별한 개발 및 자, 서식지 단편화라는 거. 서식지 단편화. 자, 개발을 통해서 산림이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럼 생태가 파괴가 되는 거죠. 거기다 서식지 단편화.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뭐 돌을 두른다든지 막 여러 가지 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보통 이제 고라니가 그 로드킬 당하는 이유가 뭐야? 옛날엔 거기가 고라니들이 살던 지나다니는 산이었어. 길이었단 말이야. 숲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돌을 뚫어버리니까 고라니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못 넘어가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도로 넘다가 차에 치이게 되는 거지. 무분별한 개발이나 서식 단변에 이런 생물 다양성을 줄이는 요인이 되면, 또 일부 육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품종 유지를 위해서 육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의 육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도 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상품만 계속 개발을 하잖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배제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한 종류만 키우는 거죠. 전에 얘기했던 바나나, 이런 게 바로 이런 육종의 결과물이야. 무성생식을 통해서 한 종만 생산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얘 멸종하면 끝나버리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 환경오염.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외래 외래 생물의 유입. 요즘 아주 시끄러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황소개구리야 워낙 유명하고, 뭐 남부지역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가시밭이라거나, 뭐 블루길, 베스,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또 중요한 외래 생물인 뉴트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 늪지대 이런 데서 뉴트리아 잡아들이고 있지만 보상금이 부족할 정도로 뉴트리아가 많더라 라는 거죠. 눈 뜨세요. 외래 생물이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의 생태계들이 파괴되는 거죠. 어떻게 돼? 얘는 천적이 없어요. 들어와서 적응을 끝냈어. 천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계속 증식을 해 나가는 거지. 열심히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죠. 혹자는 뭐 이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원래 황소개구리는 이제 이쪽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 건너왔는데, 거기는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어떤 구렁이 낱말 있어요. 구렁이 낱말 있어. 그래서 그거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와서 적응 끝내버리면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가 줄을 수 있겠지만 이 구렁이 적응할 만한 또 다른 천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은 불법 포획과. 남획이라는 건데, 아무거나 다 잡아들이게 되면서 이러한 감소 요인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사내미, 뱀 이런 것도 많았는데 요즘에 뭐 없잖아. 왜 그래? 다 딴 곳에서 잡아가고 그러면서 뭔가 생각 사라져버리면 뭐 하나 없어져. 그럼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뭘 해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을 줄이는 건,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소모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어디 놀러 가서 꽃 한 송이 꺾고 그런 거 하나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를 할 수 있겠다는 거죠. 포획 및 남획을 하지 않는 것 또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어디 놀러가서 이거 예쁜데 잡아오고 이런 것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자, 국제적 협약이라던가. 국제적 협약이라던가 또 이제 사회활동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개발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돼? 뭐 생태 터널이라던가 생태 통로나 터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개발할 때 이렇게 터널 같은 거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생태 통로를 따로 조성을 해서 여러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있겠고, 또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종자은행이라고 해서 종자은행이라고 해서 이러한 개체를 보호하는, 보호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다양성이 지켜져야지만이, 다양성이 지켜져야지만이 이런 지구의 환경, 생태계가 끊임없이 유지가 된더라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대멸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지구는 5차의 대멸종이 있었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6차 대멸종이 오지 말란 법은 없지. 핵 한 방 터지면 아예 그냥 그쪽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 생각만 끝날 게 아니라 실천도 또한 해야지. 또한 그래서 이러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